윤종규, 장한빈의 댓글 읽기. 댓글 읽기인가? 내가 읽어줄게. 성용이 형이, 넌 서울이 딱. 이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말해봐. 이때가 뭐였지? 이때 쉬고 있을 때죠. 아니지. 왜? 경기 끝나고 바로 아니야? 당일날이에요? 아, 12월 4일이네. 딱이라길래. 아, 딱이구나. 성용이 형이 너 엄청 설득했잖아. 맞아요. 그런 거 얘기해야지. 성용이 형이 그 저기 아 그때 얘기 엄청 했는데 재계약 안 하면 집 앞에 똥 싸고 도망갈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야, 안 했으면 집 앞에 똥 날 뻔했네요. 아, 무거웠죠. 상호 형 위에 얹고 유한 형도 위에 얹고 무거웠습니다. 상호 형이 면을 하도 먹어가지고. 휴가가 편했나 보네, 종규야. 휴가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고 먹고 했죠, 뭐. 이건 제가 댓글 난 거 밑에 성룡이 단 거 같은데. 아니, 얼굴이 얘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원래 갸름한데 빵빵해져가지고 요즘 저희가 휴가 때 운동 한 받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얘 그걸 안 한 거 같아요. 얘가 살이 너무 쪘어, 혼자. 종지가 기다리느라 얼마나 쫄렸는지 몰라. 근데 기다린 보람이 있다. 4년이라니. 사랑해, 윤종식. 왜 이거 또박또박 읽어? 윤종식 왜 이렇게 읽는데? 윤종식.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예. 종식이 진짜 애달케 한다. 이제 4년 동안은 애달 일 없겠네요. 그 봐, 재계약 얼마나 행복해. 이케 웃구. 아, 행복하죠, 한빈이 형이랑 같이 축하할 수 있어서. 이쯤 되면 그냥 이근호 아니냐? 닮았어요, 사진? 근호 형이랑? 이건 네가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아, 살 찐 게 아니라 살이 올라와 부어서 그래요. 종신이 노래 불러주세요. 불러라. 와, 저 노래 진짜 못 불러요. 진짜 음치예요. 종시가 도장만 찍으라고 닥달했을 뿐인데 종신 계약서를 갖고 오면 웃자냐? 웃자긴 4년 동안 함께 해야죠. 실눈 뜨고 봤는데 4년이란 얘기에 눈이 번쩍 뜨였다. 종규 종신 눈을 제가 번쩍 띄어드렸네. 잘했네. 종시가 다음 재계약도 4년씩 갱신하자. 다음 재계약 4년이면은 군대 갔다 오면 한 29, 30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4년 하면 끝까지 있는 거지. 기자분들이 윤종규 선수 떠난다고 했을 때 서울의 오른쪽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 들고 와서 너무 행복하네요. 윤종신 선수 앞으로도 서울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세요. 관중석에서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다른 데 가긴 어딜 간다고. 종규가 가야 할 길은 산길 뿐이다. 이번에 기캡이 밀워키 용품 좋은 것들 많이 받았으니 덜 힘들 거다. 하, 오늘 성경 형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제 갑은 난. 아, 이게 진규 쌤한테 어떤 갑질을 해왔던 건지 해명을 좀. 갑질이 아니고, 아, 진규 쌤이 엄청 잘해줬어요. 그 재계약하라고 그러면서 진짜 완전 진짜 잘해줬거든요. 막. 알지, 나도 봤지. 네. 잘해준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뭐 성룡이 형도 그렇고 진규 쌤도 그렇고 왜 우리 팀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것 같고 이제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계약하고 나니까 진규쌤이 네. 이제 바뀐 거지. 육두 문자를 막 날리시더라고요. 이제 종씨가 이제 수명 기록 잘 보내요. 한 번도 안 보냈었어? 예. 한 몇 번 보냈어요. 몇 번 보냈는데 아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지, 이거 매일 체크해서 보내는 거. 종씨가 재계약도 이렇게 빨리 달려와서 하지. 바람보다 빠른 건가요? 윤종규 군댕이 킹 받네? 역시 종식이, 종식아 코로나도 종식시켜줘. 아,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는. 바람이 많이 분 거지? 종규야, 배딱지가 많이 무겁다. 아, 이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성용이 형이 좀 예리하긴 하신 것 같아. 종규가 역시.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어요. 다른 선수들보다. 나는 얘가 엄청 빠른 줄 알았는데 맞지? 기록 별로 안 나왔지. 다리가 너무 타이트했어. 배딱지가 무거워서 그래. 인정.
빼면 되니까. 아 이제 양한 분이네. 제가 할게요. 우리 상우 나상호 선수 오피셜 이때 상우 나상호 선수랑 아예 모르던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선수니까 기뻐가지고 또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 팔로 팔로스비치도 전혀 모르던 선수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와, 포항에서 워낙 잘했어가지고 좋은 선수가 저희 팀 오면 좋으니까 이렇게 또 달았던 것 같고 옷은 뭐 모든 팬들도 그렇고 워낙 원했던 그런 거고 저 또한 엄청 원했던 후식이고 그래서 또 오직 옷을 하는 그런 걸 달았습니다. 동규도 엄청 소중해졌어요. 원래 얘가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아 올해 이게 또 잘하면서 이게 그 종규도 이제 계약하고 너무 좋아서 불꽃 다섯 개 우리 종규 잘해라 씨. 네. 네 민혁이한테도 우리 민혁이라고 달았는데 아, 민혁이는 신인 때 스무 살 때 또 그때부터 저랑 같이 숙소 생활도 하고 민혁이랑 뭐 김정환 선수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같이 알고 지낸 사이인데 또 새로 돌아온다고 해서 또 그런 마음에 또 이렇게 댓글을 단 것 같고요. 그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낯을 좀 가려가지고 이게? 얘들은 모르잖아 단 거. 상호랑 팔로 아나? 물어봐야겠네. 이 형은 뭐지? 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아는 척하지? 약간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형 동생이야? 종범이? 종범이도 이제 올해 4년 차고 신인 때부터 쭉 같이 이제 운동하면서 지냈는데 그냥 운동도 잘하고 내가 성실하니까 항상 챙겨주고 싶은 그런 동생이고 어쨌든 또 골키퍼 동생이라서 그리고 또 사진이 좀 멋있는 거 올리긴 했어. 그러게 사진빨을 좀 봤네. 멋있게 나왔네 사진이. 원래 이렇게 안 멋있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으셨네. 성형용 최고? 그냥 이건 진짜로 시즌 치르고 성용이 형이란 형을 1년 동안 진짜 한 시즌을 같이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말이라서 이건 진짜로 약간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제가 단 것 같아요. 그치? 성용이 형은 진짜 멋있죠. 성용이 형 남자가 와도 진짜로 진짜 멋있는 사람 그냥 최고 최고 맞아. 이거는 위에 약간 댓글이 많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갔을 때도 이거 뿔테 안경 자랑하더라고요. 새로 자기 뭐 이 나이템인가? 그러면서 근데 아, 좀 스타일이 좀 어울리는 걸 하는 게 맞지 않나. 상호는 유니폼이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제가 잘생겼어요 라고 달았는데 성윤은 좀 진짜 잘생겨가지고 제가 뭔가 권성윤 선수의 팬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이거는 잘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옷은 근데 매번 경기하고 그 본인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매번 올리는데 또 오스마르는 또 저에게는 또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스마르가 짱이라는 말을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는데 짱은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많이 쓰던 말이라서 너는 짱이란 말 썼니? 네. 알아? 알긴 알죠. ZZANG 알아? 근데 ZZANG는 모르는데 그냥 한국말로 짱. 그래?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짱을? 다 짱 이렇게 쓰지 않나? 공감하시나요? 내가 나이가 잘 맞나 보다. 그래? 이거 써 오스마르. 오스마르 짱. 네. 좋아 좋아. 이거 위에도 자꾸 막 윤종규 선수 뭐 종신 막 이런 얘기도 많고 막 다 그런 게 많았는데 갑자기 윤종규? 윤종신? 이렇게 돼서 그냥 즉흥적으로 달았습니다 이것도. 이거 좀 재계약하길 바랬던 마음을. 종규랑 뭐 시즌 중에도 계속 뭐 그런 얘기하면서도 저도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많이 하고 다른 데 가면은 또 지금같이 경기를 또 많이 뛸 수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팬분들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원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얘기했는데 또 이게 종규가 또 좋은 또 결정을 해가지고 일단 종규 4년? 네 일단 올해 1년 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는 근데 종신해야 되겠다 진짜로. 얘가 아쉽게도 원클럽맨 안 되는데 경남 임대를 갔다 와가지고 투클럽맨으로. 투클럽맨? 투클럽맨 하면 되지. 성용이 형이 새해 인사했는데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달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길래 감사하다고 달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해서 예전에 어디 네이버에 댓글 있을 땐가? 그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계속 뭐 종규한테 뒷방 조심하라고 그때부터 해서 저도 그냥 보고 맨날 뒷방 조심하라고 평상시에도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종규 항상 뒷방 조심하라고 나 왜 이렇게 많아? 댓글 지분 1위 전체 선수단 중 활발하게 활동했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탔고요.
쉬는 날인데도 오늘 산 타고 왔습니다. 그때는 뭐 경기력이랑 이제 모든 그런 경기장의 뭔가 분위기랑 또 팬들도 오래 오시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 팀도 이제 뭔가 좀 잘 되는 상황에서 감독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또 댓글로 달았습니다. 밖으로 오직익수 오직익수를 계속 외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 어린 친구들이 아직 신앙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 오시고 진짜 뭐 모든 것들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이제 저희의 생활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은 더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운동장에서나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외쳐 잉맨 하여튼 와이프도 창피하다고 달았는데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다 했는데 뭐 삭제하러 가야 되겠다. 성룡이 형이 처음에 제일 먼저 이거 산 언덕 바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거 산 언덕 그리고 바다로 고고 근데 성룡이 형이 이제 몸소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쉬는 날 산에 가고 바다는 아직 못 가는데 성룡이 형은 모래사장도 뛰고 있던데 지금 바다 가기 딱 좋은 날이다. 안기훈 선수 생일이 또 1월 1일인데 저희가 이제 이날 남해로 내려왔어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바다 가기 딱 좋은 날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종범 화이팅. 그냥 말 그대로 이거 이태석, 백종범, 이한범 이름 하나씩 따서 이종범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종범 화이팅. 태석이 태석이도 제가 한글 써라고 얘기한 거는 태석이가 평상시에 스토리나 이런 거 올릴 때 항상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경기를 가면 태석이랑 같은 방을 쓰는데 방에서도 얘기했어요. 왜 한글 안 쓰고 맨날 영어 쓰냐고. 바로 나오네. 아니, 태석이가 이제 또 다음 게시물에서 한글을 쓰길래 한글 쓰니 좋구만 또 힘내보자 라고 달았습니다. 네, 이거 또 오늘 당일 1월 8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산에 갔다 왔는데 네.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좋은데 많이 힘들었다는 거. 저희 몸이 지금 좀 진짜로 일주일 동안 운동을 많이 해서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또 산을 가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1월 8일은 크리스마스 데이죠. 알겠지? 12월 25일 아니고 1월 8일은 크리스마스. 어? 산타. 내년 1월 8일에도 산 타겠구만. 일단 재밌었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상당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진을 많이 올려야 되나?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만 좀 선수들을 자주 이렇게 이제 경기가 없으니까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동계 기간에도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시즌 들어가면 더 안 할 것 같긴 한데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진심을 다해서 글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내려오자마자 정말 힘든 운동을 하고 있고요. 다리가 많이 땡땡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저희가 또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감독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서 힘든 운동도 저희가 잘 이겨내고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지금 이 과정에 충실히 하면서 또 이 과정을 잘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또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어린 선수들이 지금 많은데 이 선수들과 함께 같이 좋은 시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